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9년도 2회차 수질환경 기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송민경이라고 합니다. 기사시험에 점점 신유형이 많아지는 추세라 혹시나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배우라 강의와 함께 꼼꼼히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수질환경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필기의 경우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이론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에서 필답형의 경우에는 꽤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필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기출 문제에 익숙해지신다면 30점에서 40점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나머지 점수는 작업형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무난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질환경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중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은 간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경미 교수님께서도 강의 중 매번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으면 모든 이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택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책보다 A4용지, 특히 이면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공책에는 예쁘게 필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일지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면지에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낙서장처럼 머릿속에서 한 파트를 떠올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면서 상기시키기도 하고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정리했었습니다. 저처럼 공책 필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필기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4과목 수질오용 공정시험 기준 중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에 대한 강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워낙 시료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시료마다 보존 방법, 용기, 보존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암기하니 헷갈리지 않고 시험장에서도 금방 기억이 나서 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 기간은 필기와 실기 모두 각각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촉박해지고, 기간이 길면 늘어지기 때문에 최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질 환경 기사 시험 외에도 다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신 어떤 누구든 딱한달 동안만 한 번에 무조건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누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